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밀의 그지무지 와밀입니다. 최근에 비가 정말 무섭게도 내리쳤는데 다들 괜찮으시죠? 그나저나 저는 결막염이 재발해서 아직도 눈이 빨갛네요. 한 달의 첫 시작, 한 달의 첫 괴담, 역시 바로 포켓몬스터 괴담이죠. 제 생각에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달린 댓글 유형 두 가지를 뽑자면 포켓몬스터 괴담 언제 나와요? 북은 뭐예요? 인 것 같네요. 분명히 다른 영상에서 해당 댓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궁금해 하시니 안 알려드릴래요. 원래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가 찾아오는 게 좋아요. 오늘은 포켓몬스터 괴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위험한 내용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7월 첫째 주 그제무지.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경고. 검정 화면에 빨간 글씨로 경고라고 적혀있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매번 이렇게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 맘대로 시청하시고 자기 맘대로 댓글 다시면 남들에게 어그로꾼이라고 욕먹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이렇게 말까지 해드리면서 경고해드립니다. 무슨 보험 광고 계약 조건 마냥 나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시청하는 엄청난 충격으로 뒤통수 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랏빛의 고기염이 배어있는 작은 마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무서움이 서려있는 그런 마을, 바로 보라타운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마을 전체가 어둑어둑한 보랏빛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사방이 어두컴컴한 던전을 빠져나왔더니 그것보다 더 오싹한 BGM과 보랏빛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은 아직까지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오죠. 보라타운은 스토리상 최소 한 번 이상은 가야 하는 곳인데 이곳의 대표 랜드마크인 포켓몬 타워에는 대놓고 유령이 길을 막고 있고 포켓몬도 죽을 수 있다 라는 묘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괴담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들에게 가장 공포로 다가온 것은 보라타운 BGM이었죠. 보라타운 BGM은 누가 들어도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오싹함 속에 왠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졌고 이를 접한 몇몇 아이들은 구토, 환각,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심할 경우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보라타운 BGM을 음향 해석한 결과 이미 완성된 성인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특정한 음정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증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저주파와 고주파를 언급하기도 하더군요. 아무튼 이로 인해 문제가 된 포켓몬스터 초판은 전부 리콜되었고 문제가 된 음정을 삭제시킨 뒤 재발행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알 수 없는 노이즈와 함께 Leave now, 당장 떠나라 라는 안동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는 설이 있죠.
해당 부금이 저주파와 고주파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나 제가 그 둘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보라타운 BGM을 댄스곡, 클럽곡 등으로 리메이크를 하며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하며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썰일 뿐 실제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뉴스 기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몇몇 분들은 BGM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BGM은 그저 오싹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드는 것 뿐이고 이 거부감이 세간에 퍼져있는 괴담들과 겹쳐져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사실인 양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니지는 모르겠지만 보라타운 BGM이 오싹한 건 사실이네요. 이번에는 보라타운 괴담과 달리 실제로 일어난 무섭고도 슬픈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6일 일본 약 7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발작과 구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려온 아이들은 애초에 간질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다같이 먹은 학교 급식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동시다발적 상황을 보며 의료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성별로 병원에 실려가게 된 약 700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시 방영된 포켓몬스터 무인편 38화 전대전사 폴리곤 편을 봤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기 위해 해당 영상을 본 후 이야기하도록 하죠. 참고로 원본 영상은 아니지만 혹시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청에 대해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닌텐도 증후군, 광과민성 증후군, 광과민성 발작, 앨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수차례 반복적이면서 빠르게 번쩍거리는 빛을 본 후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리곤 발작 사건, 포켓몬 쇼크 등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포켓몬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포켓몬 애니메이션을 수출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몇몇 애니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TV를 볼 땐 밝게 하고 멀리서 시청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심슨네 가족들, 심슨 도쿄 탐험기 편에서도 폴리곤 발작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죠. Isn't this that cartoon that causes seizures? Bart, what are you doing? Alright. 이뿐만 아니라 위기 탈출 넘버원 해피트리 프렌즈 일부 도서에서도 이 사건을 패러디하거나 아직까지 언급하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선거 날이 1997년 12월 18일이었는데 그 당시 아직 수입도 안 됐던 국내에서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에 KBS 9시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포켓몬스터 38화였던 전대전사 폴리곤은 DVD, VHS, 재방송, 해외 방영 등 모든 매체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결번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건은 점차 사그러들었고 많은 아이들이 포켓몬스터 재방영을 요청하게 되어 사건 발생 4개월 뒤인 1998년 4월 16일 새롭게 지정된 38화 피카츄의 숲을 시작으로 전설이 시작되었죠. 아,
일부 다른 글에서는 사망까지 했다고 하는데 만약 사망사건까지 발생했으면 포켓몬스터는 아마 그 편으로 끝났을 것 같네요. 이 사건 이후로 폴리곤은 폴리곤2, 폴리곤Z로 진화가 두 개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켓몬스터 애니에서 출연한 것은 사라진 38화 딱 한 편이라고 하네요. 사실 저 사건의 원인은 폴리곤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 저 백신 미사일을 사용한 건 간호수 누나이고 아이들을 발작하게 한 원인은 피카츄가 그 미사일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우 일행을 태우고 탈출하던 착한 폴리곤은 아이들을 발작하게 만든 파란색과 빨간색 빛이 우연치 않게 자신의 색과 똑같다 보니 억울한 음양사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그 화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죠. 폴리곤 도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폴리곤은 포켓몬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3D 포켓몬입니다. 따라서 지우 일행만 아니었어도 폴리곤 색깔이 그렇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폴리곤이 그 편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의 포켓몬 중에는 폴리곤을 주축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이 더 있었겠죠? 오늘 또 좋은 걸 배우고 가네요. 인생에 있어 첫인상과 줄타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포켓몬스터 괴담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결막염 재발로 인해 전과 달리 영상이 짧게 제작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눈치료 끝마치고 다음주엔 더 오싹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더욱 재밌는 썰과 다양한 장르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